2022 컴투스 프로야구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즈 두 팀 간의 오시즌 첫 맞대결이 이곳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1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개의 홈런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3루 쪽으로 3루수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4석의 2번 타자 이현곤 선수입니다. 현재 홈런 부분 1위입니다. 4개의 홈런 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커버 뺐습니다. 타석에 나성범 선수입니다. 시즌 5할 7푼 1리 1개의 홈런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멈쪽 떨어지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타격 좌익 수압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4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초구는 몸쪽 148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주자 3루까지! 1루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정구가 잡아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김종국 선수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뒷금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뺍니다.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펜스까지 굴러갔는데요. 첫 타석에 2루타입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7번 타자 이강돈 선수입니다. 시즌 5할 5푼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좌측!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8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시즌 5할 2푼 4리 4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구가 늦었습니다. 주자 2루에 여유있게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내려왔습니다. 우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원아웃 3루 송구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9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푼 1리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번트 자세 강공으로 전환 뒷금을 맞습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진 않습니다. 뺍니다. 파울. 공세계 모두 파울입니다. 번트 자세입니다. 강공으로 전환 타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0.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 돼 3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이현곤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뜬공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처리합니다. 타석의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유격수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 타석에는 게임즈 선수입니다. 몸쪽 공 안타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투아웃 이후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5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뜬공이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좌익수가 잡아 매운 타구였습니다. 4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김종국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이강돈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2구 맞겠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8번 타자 이마성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최고! 빗맞았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코스로 들어온 공인데 정말 잘 때려냈습니다. 9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148km 빠른 공. 뺍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큰 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3런 홈런. 시즌 2호 홈런. 맞는 순간 100%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훌쩍 넘어간 타구예요. 기아 타이거즈가 석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0. 기아 타이거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1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지금은 최소 실점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일단 아웃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2번 타자 이현곤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하면서 3아웃! 5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1&1. 높은 공 때립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4번 타자 헤임즈 선수입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우익수 쫓아갑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1루 타석의 5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6번 타자 김종국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의 주자는 1루와 2루. 우측! 우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만루 찬스에서 타석의 7번 타자 이강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3타자 연속 안타! 들어왔습니다. 2타점 적시타! 점수는 7-1. 기아 타이거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8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1루 쪽 파울.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처리하면서 투아웃.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59째 던집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안타합니다. 2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2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1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센터 쪽 큰 타구. 중견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넘어갑니다. 3런 홈런 이종범. 시즌 2호 홈런.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석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즈. 점수는 11-1. 2번 타자 이현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2구 맞겠습니다. 1루수 정면. 1루수 잡았고요. 직접 베이스하고 있습니다. 6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좌측에 안타입니다. 좌익수 담장 근처. 타자 주자 1루까지!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4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3루 쪽 파울.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우측에 안타합니다. 홈으로 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12-1. 5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언더핸드 투수의 강점은 싱커인데요. 땅볼 유도를 해야겠죠 지금은. 1호 페그아웃 됐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안타합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6번 타자 김종국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우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7번 타자 이강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땅볼 1루수 잡았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7회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1루수가 잡아서 1루에서 세입. 네이안타입니다. 교체하네요. 타석의 9번 타자 태재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개의 홈런.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 페스토볼이 굉장히 좋죠. 오른쪽 밀었습니다. 우익수 대타 카드를 뽑아들였습니다만 뜬공으로 물러납니다. 원아웃. 이런 식으로 투수를 흔들어야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타석의 1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3루로 송구. 3루에서 세이프. 다음 타자는 이현곤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파울.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아,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코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7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휘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내야에 떴습니다. 1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1루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잡아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높게 들어옵니다. 157km 빠른 공.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전병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때렸습니다. 2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3아웃. 스코어는 13-1.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강공으로 전환. 3구 때립니다. 유격수 옐로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의 5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은 뜬공이었습니다만 세 번째, 네 번째 타석에서 안타였어요.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타석에는 대타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5리 안타가 됩니다. 감독의 선택이 적중하는 모습인데요. 첫 타석에 2루타입니다. 지금은 빠른 공을 잘 공략해서 장타를 뽑아냈습니다. 6번 타자 김종국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초구는 파울. 원아웃의 주자는 2루.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뺍니다. 스윙 3진아웃.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7번 타자 이강돈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양준혁 선수입니다. 초근 스트라이크. 받아쳤습니다. 유격수 몸을 날렸습니다만 빠져나가는 타구. 오늘 기아 벤치에서 내리는 판단은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점수는 14-1. 스코어는 14-1.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타석의 8번 타자 김희집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포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9번 타자 임지열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뒷꿈을 맞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1번 타자 김준환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양준혁이 잡았습니다. 9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김하성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속에는 대타 김기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홈런 아직 없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안타합니다. 감독의 선택이 적중하는 모습인데요. 2루까지 들어갑니다. 첫 타석에 2루타입니다. 타석에 9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기다립니다. 우측에! 우측에 안타합니다. 우익수 담장 근처. 2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1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15-1. 타석의 1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1안타. 우측! 우측에 안타합니다. 펜스까지 갑니다. 홈에서 세이프. 1타점 적시타. 점수는 16-1. 기아 타이거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로. 바깥쪽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바깥쪽 떨어지는 볼이었습니다. 3볼 4구째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옵니다. 3앤1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풀카운트 6구째 변화구 들어옵니다. 3진 아웃.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3루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타석에 게임즈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유격수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6-1.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기아의 두 번째 투수 최동원 선수입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49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는 빠졌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맞겠습니다. 3구 멈춰 원앤투.
4구 맞겠습니다. 4구는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원앤투입니다. 5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의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구 갑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빠른 공 두 개입니다. 반대 투구가 됐습니다. 4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삼진. 지금은 제구가 완벽했습니다. 보더라인에 완벽하게 걸쳤죠. 타석에는 푸이그 선수입니다.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높게 들어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맞겠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5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뜹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될 듯. 좌익수 양준혁이 잡겠다는 신호.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